알았지? 자, 그래서 채비. 종류가 뭐였죠? 어쩌래요? 기다려. 어쩌? 에디나 자, 서울에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전치사 앞제비 씨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제비 씨의 종류 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 좀 얘기해 보자. 네가 알고 있는 앱도 있고. 인원 뭐라고? 인 앱도 색깔이 많아. 앱인 온 About 어바웃. 옳지. 어바웃도 있고 좋다. 이 아닌가? 뭐 맞아요. 어바웃 미 이렇게 쓰잖아. 오더 뭐라고요? 오프 응? 오더였나? 오더? 스페인어 불러주고. 오디얼 오디 디얼였나? 이거? 비? 아하. 이게 뭔데 근데? 오프 몰라요? 몰라요? 있던데요? 있던가요? 네. 난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오, 많이 외웠네. 너 불규칙동사 시험 쳐야 되는 거 알지? 공부하고 있지? 오늘 오, 쳐야 그건 돼요? 배우겠다. 오, 그 잘하는 신기록 세우겠는데? 제일 빨리 다뗀 사람으로. 이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 민철. 그렇지. Read, read, read. 그렇지. 왜 틀렸다, 그치? 일단 지금 바로 매겨주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시험 치고 잘했네. 일단 그러면 가져가서 틀린 거 11개 찾아서 고쳐봐 주시면. 틀린, 고친 거 옆에는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잘했어요. 그래서 앞제비 씨의 종류에는 이런 것도 있다. 네가 얘기한 건 오버 오버리네. 같은데요, 오버? 그럴 수도 있죠. 오버는 이런 느낌이다. Over the, over your head. 네 머리 위에. Yeah. There are so many flies over your head. Please wash your hair.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쁜 말 같은데요. There are so many flies over your hair. Please wash your hair. 나쁜 말 같은데요. 네, 머리 위에 파리가 바글바글하니까 머리 좀 감으라고. 오버 뭐뭐 위에 됐습니까? 자, 앞제비 씨는 원래 이름 뭐다? 전치사 앞제비 씨라고 부른 이유는 무슨 씨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름 씨 어디에 앞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명사 앞에 사용되기 때문에 전치사 앞전자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 예, 전치사가 하는 일은 원래 명사 이름 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또는 그렇죠. 안녕하세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인 무슨 씨를 이름 씨 명사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Where, how, why. 그렇죠. When, where, how, why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how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일곱 개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죠.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어떤 어떻게 왜라고 하죠. 내가 사실은 how는 how are you 할때 how 하고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달라요. 어느 게 방법을 묻는 거죠. 네? how are you 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중에서 어느 두 개를 두 문장 얘기했는데요. 둘 중에 어느 how가 방법을 묻는 겁니까? 응? 뭐라고요? 이?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이겠지. 네.
그거는 어떤 간입니까? 어찌 간입니까? 어찌 어떻게? 그건 방법을 묻는 거고,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심방심 웃고 있으면서 뭐라 대답하겠어? Hey, Sabine, how are you today? 응? Happy. Happy는 무슨 시야? 응. Happy 뜻이 뭔지 생각하면 무슨 시인지도 금방 나와. 어떤 그래서 how are you 할때 how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곧 배우 이제 시작할 거예요. How are you 할때 how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하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그럼 뭐라 그러겠다? 의문 부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사 뭐가 부사라고 그랬더라? What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뭐가 부사죠? 일단 뭐 하는 일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고 하는 일은 세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 부사를 구분한 또 다른 방법은 뭐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부사는 어찌시는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When, where, how, why 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부사라고? 가만 보니까 지금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부사로 바꿔준다라는 얘기를 한 거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만약에, 버스 타고 가면 뭐라 그런다? 아이 버스 헤이, 이거 무슨 시야? 전치사 얘는 이런 시 헤이, 무엇 버스? 어떻게 버스 타고?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가만 봤더니 전치사는 왜 도대체 명사 앞에 그렇게 자꾸 달라붙냐? 누구 무엇 말고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려고. 어떻게 버스 타고 어디에 그 책상 위에 on the desk 언제 at 5 5시에 됐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신답니다. 오케이. 여기에선 주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전치사들 집중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클락 타임이죠? 시간을 얘기할 때, 시간을 표현할 때, 시간 표현은 뭐라고 하고? Clock Clock time이라 하고, Clock time은 앞제비씨 뭘 사용한다? 전치사 전치사 중에서 뭘 사용한대요? 몇 시에, 몇 시에, 9시에, 5시에 할때 쓰는 전치사 앞제비씨는 뭐다? When? 응? 응? At 그렇죠. At 5, at 9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9시에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고? At 9이고 그러면 at 9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너는 학교 6가지 질문 at 9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 Hey, 그래서 너는 학교 언제 가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다? When do you go to school? When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어우 엄청 늦게 I 가네 go to school at 9. 그래서 at 9은 무슨 타임이고 Clock time. 시간 타임이고 됐습니까? clock 타임이고 그래서 전치사 뭐를 사용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캘린더 타임은 뭐를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야 뭐야? 달력. 오케이 날짜죠 날짜 아하. 캘린더가 달력이니까 됐습니까? 캘린더 타임은 날짜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전치사 앞제비씨 뭘 사용한다? 오늘 사용한다. 그래서 3월 14일 날에 On March 14th. on March 14th 내 생일 날에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누구는 전치사 누구 이는 뭐부터 사용된다? 몇월 달에 라는 표현부터 in을 사용한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는 범위가 좀큰 느낌일 때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5월에 in May 1998년도에 영어로 연도를 읽을 때 19, 98 이렇게 읽죠. in 19? 19 98이 영어로 뭐죠? 90왜안 합니까 끝까지? 1998년도에 99, in 1998 19는 영어로 뭐다? 네? 19, 19는 19, 90은 왜 계속 19,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뒤에 0 붙는 거다.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앞에 1 붙는 숫자다. 그러면 13은 뭐겠어? 13. 14는 14. 15는 15. 50은 이런 건다 알고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연도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줬잖아. 19, 말했어요. 98로 읽는다고. 네. 그래서 1998년도에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1998. 아, 앞접이시 안 붙이고 그냥 막 숫자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1998. 저봐, 맨날 공부할 때 저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거북이 되려고 장래 희망 거북입니까? 혹시? 재밌겠다. 헤이.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통째로 외워둬야 할것 이외의 것은 지금까지는 몇 시에 할 때는 at을 쓰고 몇월 며칠 날에 할 때는 on 쓰고 그 다음에 in을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in은 좀 넓은 시간인 같은 느낌이 들때 in을 쓰는데 그럼 그 넓다는 거에 기준은 뭐부터다? 뭐부터 넓은 느낌의 when에 대한 대답이다. 몇월 달에부터 아니, in이다. 그럼 몇 년도에도 당연히 in일 거고.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부터는 딴 얘기합니다. 통째로 외워둬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언제 했더니 아침에래요. 그래서 웬 인모니 in morning이래요. 그렇게는 안 했지 싶은데.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예. 헤이, 너 언제 거기 갔었어? 라고 묻고 싶은 거지. 언제? 왜? 너는 갔었니? 너는 Did you go 갔었니? 거기에? there?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오전에 갔었어. I went there.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니까, I went there. 뭐라고 한다? In the morning 이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in the morning은 통째로 외워야 되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고 그거 라고 얘기한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나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걔가 뭐였죠? 내가 안 가르쳐줬습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가르쳐 주셨죠. 늦게 반대말은 일찍이고 일찍은 뭐였더라 얼리. early의 반대말은 얼리 반대. early 반대말은 일찍 일어났다 칩시다. late 아니야? 아침에 채빈이 네 얘기잖아 이거 그렇죠? 아니요? 나 아닙니까? 저 일찍 일어나요. 몇시 일어났는데? 7시 일어났어요. 오! 그래서 맨날 하루 종일 피곤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한다? 뭐라고? 왜 저거 왜 이렇게 짧아요? 아,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get up late 뭐였죠?
올리의 반대말. Late I get up late. in the morning. morning. 예. 그 다음에 오후에라는 표현 통째로 외우면 뭐다? 오후가 뭐였죠? 애플타운. 아, 그 애프터눈이야 이게? 야야야야야. 그냥 애프터눈이냐고. 왜 수고라고 할까?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는 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이겠지. 애 소리 모음이니까. In the 오게. afternoon. 빨리빨리 바로 좀 In the 반응이. afternoon. 일단 막 되게 굼떠. 시동을 In 걸었는데 있잖아. 어? 키를 돌렸는데 고장났나 싶어요. 시동 바로 안 걸려. 오전에. the afternoon. 오전에. 오전에가 아침에 아, 아니야?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잠깐만요. 릴레레 라이 레이 레이. 하이 히든 히든. 히치 토트 토트. 텐더 스튜드 스튜드. 셀 소우 소우. 링 랭 노.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푸푸푸 브레이크 푸푸푸. 두디드 던 플라이 푸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홉.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혹시 갈매기지 내가. 그 다음 딴 것도 있잖아 단어. 그쵸? 양이 좀 많을 텐데 어렵지 않지만. 그 시험지 있어요? 3, 3, 3. 3. 3 준비 안 했어요? 중등 예비 3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했고 오후에 했으니까 이제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저녁이 뭐였죠? 아우, 야, 초등학교 6학년이 저녁에 뭐 했지? 쪽팔린다, 야! 그러니까. 아니 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뭐. 아니 뭐 평소에 막 저녁에를 영어로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죠.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런 거안 하죠. 인더 뭐였죠? 그럼 밤에는 나이 저녁 인사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그래요? 뭐였더라? 일단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뭔가 저녁 인사 한 다음에 잘 자, 굿나잇 뭐 이러잖아. 굿애프터눈 하고 굿나잇 사이에 뭐 하나 혹시 배운 거 저녁이 뭐였죠, 진짜? 굿 이브닝이라고 혹시 못 들어봤어? 응? 그래, 저녁에 In In the evening. evening. 그러면 아침, 오후, 저녁 붙여서 세개 연달아 다섯 번. 네? 네,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되잖아, 지금. 안 예. 외워지니까. In 그래, the 시작?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nd night. 그럼 또 이거 네번더 해야 돼요? 어, 네번 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nd nigh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몇번 했다. 너무 넣었는데 왜안 해? 빨리 해.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오후에. and night. 오후에요? 응. In the afternoon. 저녁에. In the eve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밤에. And night. 저녁에. In the evening. 아침에. In the morning. 밤에. And night.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케이. 다음에 또 이런 거 슬슬 지나가면 또 까먹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이렇게 해봅시다. 수고했어요.